많이 들어왔나요? 어 지금 7만 6천 분. 10만 넘으면 이제 했죠. 오케이. 어. 10만 기념 인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진실. 10만 넘었습니다. 아 10만 넘었구나. 1만 뛰죠.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야야야야야. 야 정말 오랜만에 그 단체 비앱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단체 비앱 네. 정말. 네.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죠.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자기 소개 아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 번씩. 안녕 내 열단장 지민이야. 안녕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야. 안녕 그냥 정국이야. 안녕 ABCDE V야. 아 나 상을 뽑았다고 왜 웃기지 마. 수고해요. 아 상을 뽑고 오셨습니다. 진이에요. 아름이에요. 아 정말. 아, 그럼 저희가 아, 휴가연까지 오랜만에 완전체 브이앱으로 한번 맞습니다. 아,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 정말 오랜만에. 네. 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아,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다들 우리 설 이렇게 보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렇죠. 설을 뭐 했어요? 구정 때 뭐 이제 고향 내려가가지고 네. 뭐 맛있는 밥도 먹고 하고 했습니다. 네. 예. 어, 뭐 하셨어요, 다들? 저는 최근에 이제 JR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네. 사랑니 뽑았거든요. 아, 네. 아 사랑니 아직 피 나요 안에서 아, 지금 빨아먹고 있어요. 아. 저도 사랑니 뽑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구멍이 안 메꿔졌어요. 벗고 메꿔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막상 거울로 보면 거의 다 메꿔져 있어요. 아 그래? 어, 나 오른쪽 뽑았을 때 왜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채워지더라고. 설날 때 윷놀이 하신 분들 없어요? 저는 윷놀이 가족끼리 윷놀이 오랜만에 했는데 네, 아버지랑 멱살 한번 잡을 뻔했어요. 아, 아, 이 최고의 불효자식이네요. 네. 아 그렇진 않고요. 아버지랑 그런 승부욕이 아 굉장히 승부사로 아버지랑 아버지 승부사구나. 아 정신 어떻게 보였어요? 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내가 알기로 열심히 하려다가 갑자기 뚝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듬성듬성 설날 운동 그렇게 자주 안 간 걸로 하는데요. 아유. 근데 틈틈이 엄청 열심히 해요. 설날에 뭐 떡국 드신 거 없으세요? 어 먹었죠. 뭐 기본이죠. 네. 아, 귀신 왔어요. 떡국 먹으려고 했다가. 먹으려고 했다가. 이제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체해가지고. 아. 아, 떡국 못 먹었어요? 고생 좀 했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럴 수 있지. 아, 우리 지민이 뭐 했어요? 전 틈틈이 그. 무한도 좀 먹고. 아, 야, 죽지 말라고. 정주행하고. 아, 이제 제가 벌 담아 봤어요. 아니, 그 너튜브에 자꾸 떠. 보면 재밌더라고. 맞아, TV로 이거 엄청. 시간이 보다. 그냥 없어져, 그냥. 아, 장난 아니야. 5분이 사라지는 그 영상. 아, 네. 역시. 시작한 거. 네. 장난 아니지. 너무 웃겨요. 자, 우리 팬분들 뭐 반응 어때요? 지금요? 네. 자, 댓글 좀 읽어줘요. 아이. 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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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양기맨. 와, 대형 생일 축하해요. 양기 머리카락 묻었어요, 여기. 아, 재유 생일이었지. 아, 재유. 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재유. 아, 상관아 아니야, 상관아. 아, 상관아. 아, 터뜨린 거 상관아. 아, 아유, 뭐. 네. 국민 범범맨이야? 재유 생일에 뭐 했어요? 자, 정호석 삼행시. 정. 정말로. 어. 호석이는. 석. 찐이같이 생겼다. 오, 최고의 칭찬 아니야? 최고의 칭찬 아니야? 진심이에요? 최고의 칭찬 아니야? 오케이,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지용. 아름다, 손발력 좋아. 긍정적인데? 네? 오, 최고의 칭찬이지. 형, 네. 주인도 한번 해야지. 네? 아, 진짜? 그래. 정! 아, 나 이런 거 부담되는데. 정신없이 생일이 흘러갔네요. 아, 준비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 몰라, 몰라. 이런 멘트가 나온다. 한국방에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호! 호기심에 안 됩니다. 뭐 하시나요? 네 여러분. 자 다들 정우석 삼일 씨 그만 생각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네,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모이는 이유는 있죠. 그렇죠. 네 있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에요? 제 형 생일 다음 날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생일.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생일 다음. 자 작년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뷰앨범 에센셜 에디션 발매 날입니다. 오! 에센셜 에디션! 좋습니다. 네, 저희가 뷰앨범 기획부터 제작까지 네. 전과정에 참여해서 굉장히 뜻깊은 앨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셔서 Life Goes On 더 빌보드 핫100 1위 라이콘 했고 했죠. 그래서 진짜. 네, 뷰앨범이 발매된 이후에 우리가 그래미 노미네이션도 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에센셜 에디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네. 여기 보시면
보시면 저기 앨범 보시면 표지에 빌보드 핫100 기념 스티커도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멋있잖아. 와, 좀... 네. 그래미 이거랑 진짜 멋있어. 그래미 노빈이랑 핫100이랑 와, 진짜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진짜 좀 간... 네, 네. 아, 멋있네요. 네. 진짜 좀 멋있네요.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뽀샌 안 해요. 네. 아유, 저... 저희 뭐 저희 노래 제목이 생각나는 딱 그런 거네요. 뭐요? 쩔어. 아, 쩔어. 쩔죠. 보여드려야 돼요. 스티커. 아, 스티커는 이 저희는 저는 네. 이제 막 보면서 멋있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 나는 별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깨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조금씩 내려줘야 돼. 어깨 협착. 그래서 지민 씨가 감이 걸리는 거예요. 흘러줘야 되는데 뭐. 자꾸 올라가 이게. 충격 파츠를 좀 받아야 돼. 감이 자꾸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충격 파츠를 좀 받아야 돼. 아, 그리고 어. 준비된 게 있다고요? 네, 여기에 또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 아, 쿠키, 아, 쿠키 여기 비쿠키네. 비쿠키 날이. 비쿠키. 전쿠키 비쿠키. 전쿠키 앞에 비쿠키. 이 안에 뭐가 또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아, 네. 나중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네. 아, 뭐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아,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야. 아니, 제가 봤을 때 프롬프트 쓰시면 헷갈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열어보시죠. 어, 저도 당황했어요. 다시 컷. 아, 열어보시죠. 네. 어. 아, 편집장 오케이. 아림 씨 먼저 열어볼까요? 아, 그렇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노래 한 소절씩 있대요. 그걸 이제 뽑아서 불러주시면. 아, 오케이. 자. 이제 모양이 아 촌스럽게 생겼지만 여러분 비쿠키입니다. 비쿠키. 자, 형 예전에 그 다 먹고 갔는데. 아니 나 이거 다 안 먹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입에 다 안 먹어요 이거는. 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 이거 그거네. 우리의 아 이거 그거다.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 보자고 이거 개나기 즐거우라고. 아 이거 나 이것도 에피소드 있어요. 네. 아 친구가 아예 부르는데 아우 우리의 속도에 맞춰. 아 그거 아이 파트는 그거다. 아. 태형이 형. 아, 네, 네, 아, 태형이 맞냐? 아, 그럼. 애들이, 우리끼리, 아이, 몰라.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끼리 지금은 하기 좋다. 내가 쓸 때도, 아, 이건 하기 힘들겠다. 아, 근데 진짜 어렵겠네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건 꽤나긴 즐거운 롤러코스터. 나 너무 나 몇 번 좀 수련해서 카운트했었던 거 같고. 나도 한 번. 빠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최신 유행박. 네? 유행 네, 빨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최신 유행박이에요. 이거 쿠키만 먹으세요. 네. 아, 요즘 유행 그렇게는 그런 거구나. 아, 요즘 유행 또 그래? 몰랐어요, 나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모르겠어. 딱 제게 나. 오. 지금 연습. 블랙 뽑네. 블랙 그레이. 이제 모르겠어. 제가 드렸잖아요. 잘못 살펴. 또 우리 팀의 대표 꼬미남 진 씨. 아, 저 PC. 아, 미안해요. 아니,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대표 꼽히나? 아, 이거 안 생겼어요. 약간 미안하다. 죄송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았어. 네, 미안하네. 형이가. 상처 받을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아니, 상처 안 받았어? 아니, 야, 너 당황하는 게 너무 웃기네. 아니, 사실 저는 전해주려고 한 건데. 아니, 나는 여기도 멘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세계 1위 미남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하트가 7천만이라고 합니다. 아, 네. 한국의 인구 아 이제 네. 5,100만 정도 됩니다. 네. 이거 굉장하네요. 어디가 사냐? 그게 뭐가 중요해? We connect to 70? 이거 아 이거 제 거네요. 어 그쵸 남진이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해? We connect to 70. Stay 가사도 하나. 아 Stay 가사. 지 이걸 모른다고? 지 Stay 불렀잖아요. 야 난 내가 사도 몰라. 지 안 되겠어. 자랑 자랑이다. 형 어비스 불러. 서운하네요 나중에. 지영이랑 절친 노트 한번 찍어야겠습니다. 좋죠, stay. 네, 다음? 다음. 다음 누가 가볼래요? 대한민국! 아, 잘해. 자, 컷! 네, 다시. 다시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대표한. 1빈 씨, 전해주세요. 네. 정식이 전해주세요. 대형이 뭐 거의 뭐 서플라이야. 공급만 네. 해줘, 지금. 자. 아, 자. 어, 있어요. 진짜 네가 하는구나. 어, 이렇게.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또 나오겠지. 있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하루가 돌아오겠죠, 또. 네. 아니, 다음은 누굴까? 방탄소년단의 사랑둥이, 비쉬! 호메에게 전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웃지 마시죠. 자, 빵. 이거 되게 옛날 과자 만난다.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그 있잖아 그 과자 아, 뭐지? 옛날 과자. 동그랗게 된 거. 비록 지금은 멀어졌어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만은 똑같잖아. 우리 마음만 똑같잖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없어도
잠시 가사 중에 하나죠. 네. 어, 오늘 잠시 많이 나오네요. 잠시가 좀 인기가 많네. 근데 여기 굉장히 많아요. 잠시 좀 핫하네요. 좀 서클까지 네. 랜덤하게 들어있나 보다. 잠시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거 깨나게 이거 가사 다 아시는 분 진짜 있나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거 깨나게 지금 롤러코스터 나 누군 거야?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설명을 아우르는 바로 그 사람 태웅씨! 아, 지훈씨에게 쳐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진짜 아 눈치 보게 되네. 장난 쳐가지고 어? 뭔가요? 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장선 있네요. 네. 또는 빠르지도 않죠. 오! 또는 느리지도 않죠. 야 잠시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속도에 맞춰가도 되고 이거 만드신 분이 아까 잠시만 아, 저의 만드신 분이 그 잠시 최애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잠시야? 저게 다 잠시야. 아니야 근데 잠시? 진짜 우리가 잠시야 뽑은 거 윤기 형이 이제 어? 단체 VM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형이로 지민 씨 잠시만 진짜 잠시 운명이다 이거. 나만 야 맛있다 나 더 주라 나 맛있는 거 아니 왜 맛있는 거 피자냐 어? 나 이거 네. 먹고야 이 바다에 들어온 거잖아 아니니까 뭐야 또 잠시야?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아니 잠시 들어가니까 아니 여기 처음에 잠시 이렇게 된 거 잠시? 심지어 멜로디도 그게 아니야 야 근데 또 잠시가 나오긴 하네 야 근데 이렇게 가사만 있으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오케이 오늘부터 네. 2월 19일 잠시의 날로 정하자. 어 잠시의 날. 아, 여러분 뭐 한두 개 뭐 더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윤기 형이 아까 되게 뽑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네? 아 맞아. 평생 안 가겠습니다. 잠시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형을 뽑아보세요. 안 나오면 자, 하트 1억 개. 와우 하트가 1억 개랍니다 여러분. 와 만약에 하트를 1억 개를 몸으로 표현한다면 이거 이거 표현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해주세요. 야, 또 잠시 나왔는데? 어, 진짜요? 어? 와, 진짜 레전드다. 아, 지금 잠시만 들어있다니까? 이거 너를 위한 노래. 예, 오, 진짜로. 내가 하나 더 뽑을게. 또 잠시 나오면. 아, 나 무조건 잠시 나 이거 뽑는다. 야, 이거 오기 생기는데? 응. 나도 한번 뽑아보자. 그러니까. 나도 한번 뽑아봅니다. 야. 이거, I hate that. 어? 어린다. 재효, 나왔어. 뭐야? 나왔어. 형! 다가오는 회사 코뿔소. 그래. 코뿔소 나왔어. 코뿔소.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room.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room. 자, 일어나. One more time. 다시 아침이야. 오늘을 나야 이거 거 아니냐? 형. 형. 형이야? 와. 영어 나가지고 진짜 한참 봤다. 이게 뭐지? 근데 이건 뭐지? 에이, 이거 무슨 가사죠?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남주가 나오나? 흠뻑 젖었네. 아니 재밌네 이거. 나한테 가사 모르냐고 뭐라 했으면. 하나만 더 뽑아볼까? 하나 뽑아볼까? 가사가 보니까 어렵네. 비쿠키? 비쿠키. 이런 거 만들어주나 보다. 맛있다 비쿠키. 잠시, 아니 똑같은 거 있네요. 잠시 두 눈을 감아. 나는 라이프 이거 나중에 우리 달방 같은 데 쓰면 재밌겠다. 잠시 두 눈을 감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달방? 이거 약간 우리가 해서 잠시 나오는 사람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재밌겠다. 잠시 편. 아니 이 중에 하나만 딱 퇴근 아 Everyday 너는 뭐 나왔어? 답답해 미치겠어. 내 파트 누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 지민아 이 곡을 했어? 우리 노래 안 들어? 어 놀리가요. 저는 리스트 있어요. 우리 노래 나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 그만 봐. 야, 그만 보자. 여러분, 요즘 달려라 못해서 드디어 테니스팬이 나왔대요. 아 맞아요. 이제 나와. 아 맞다. 제가 어제 봤거든요. 재밌습니까? 제가 열심히 한 거 치고는 그 뭐냐 방송 길이가 좀 짧더라고. 아 그래요?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요? 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죠, 형이. 아 그래요? 오케이. 아 진짜 뽀하지 맙시다 우리.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할게 많으니까 네 여러분 자. 댓글 좀 읽으면서 댓글로 네. 소통을 아, 한번 해볼까요? 그래, 읽어봐. 핸드폰이 두 개 되는데 왜 하나가 거기 두 개 있어요? 여기 있어. 하나 있네. 네. 자 읽어봅시다. 아 이거 제 폰입니다. 아 그래? 네. 자 슈가 형 뭐라 해? 이따 피자. 피자는 먹으래요. 그러니까. 와야 피자 먹어. 왜 피자는 또 다 쿠키만 먹고 있냐? 거비형을 줘볼래? 아유 뭔가 저 골드 포테이토인가 뭔가 저거 예? 뭔가 그게 좀 땡기긴 하는데 예? 네 어유 야 호비 또 피클 좋아하지 않냐? 네? 호비 또 피클 좋아하지 않냐? 아, 피클 어메이징 하지 아 피클 좋아해 저번에 촬영할 때 피클 먹겠다고 댓글 그냥 묘하게 피클만 먹기에는 네, 댓글 보면 약간 불멍 보듯이 I love you so much 댄멍 wave your hand
뭐라 해 윤기 오빠 뭐라 해 이건 어떤 피자 아? 그냥 이게 추가 형 이제 괜찮냐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재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좋아졌고 나 이겨보나요? 알죠? 예, 재활이 나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일주일에 일단은 기본 병원에서 3번 하고 3번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알죠 알죠 네, 또 이제 내, 직원분들 내, 오시기도 하고 내 댓글을 보면 오를 잡고 한쪽 눈을 감아 아 그거 그 유행 지났습니다. 그거 이 유행이 진짜 안 된다니까 봐봐. 이 유행이 있었어요? 안 되잖아. 아니 이거 하려고 안 된다니까? 봐봐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이 유행이 있었어요? 야, 일부러 약간 항상 어깃장을 놓는 이런 사람 귀엽게 애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안 돼. 아 이거 나 태형이 그거 구입하는 거 안 돼 이거 막 하면 너 막 그러니까 나 몰라서 했는데 그게 애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키는 거 사실 이걸 약간 설명하고 분석하게 되면 이제 약간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아, 안 된다. 그냥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 바보 만든. 뭐야? 아 이거 저 어제 그 많이 물어보더라. 브이앱을 하면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다섯 살 전국이 다섯 명. 근데 이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가 전국이 다섯 명을 골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유가 전국이 아름다운 거 하모니를 듣고 싶어서였는데 네. 아 그냥 그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 가성비가 좋아. 그냥 다섯 살 전국이로 할게요. 스케줄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냐. 다섯 살 전국이야 그나마 귀엽지. 다섯 명 전국이 필요할 하면 전국이 다섯 명 있으면 전체 전국이는 쉬고 있고 나머지 네 명이 스케줄을 하는 거야. 아 근데 그 한 명 중에 누가 일한다고 왜 나보고 그러냐 나가지고. 야 전국아 내가 봤을 때 다섯 살 전국이가 난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야 정국이 15살 때도 귀여운데 5살 때 얼마나 귀엽겠어. 귀여운 정국이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었어. 그 요즘에는 좀 약간 쌍남자가 됐고 15살 정국이 어쨌든 5살 정국이 커서 내가 되는 거잖아. 야 오케이 자 정국이한테 물어보자. 아 여러분 잠깐만 정국이한테 물어봅시다. 5살 정국 대 정국이 5명 아니지 좀 다른 멤버로 5살 때 어딨냐? 야 5살 지민이 5명 와 진짜 난 지민이 다섯 명. 역시. 아니 뭐. 매력이 푹 빠질 거야. 나도 지민이 다섯 명. 너 개인 스케줄 엄청 돌릴 거야. 맞네요. 왜 종국아 너는 왜? 네? 너는 왜 지민이 다섯 명이야? 아 다섯 명 그럼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아. 너희 중에 서로 대화 웃기려고 할 것 같아서. 24시간 동안 지민이가 풀로 돌아가는 거지. 야, 지민아 정국이 다섯 명. 5교대 다섯 살 정국이. 아 전 무조건 다섯 살 정국이죠. 이유는요? 다섯 명이면 스케줄 아무도 안 나올걸요? 정국아! 정국이 어디 있어? 다 정국이 없어. 서로에게 미루느라 다섯 명이 없어. 야 1번 네가 나가 옛날에 그 백종원 선생님처럼 약간 그 1종원, 2종원, 36종원 백종원까지 있다는 그거구나. 나 어제 이것도 있었는데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뭐? 왜? 나 질문자 되게 신박해가지고 아니, 요즘 그냥 모르는 게 산책 게임 이런 거 많지. 게임 많이 하잖아. 아, 모르는 개랑 산책. 아 그거구나. 뭐 그에게 쥐어지는 산책 목걸이 뭐 이런 거가. 모르는 개랑 산책. 말장난이 너무 웃겨가지고.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근데 모르는 개랑 산책. 아 말장난이구나. 야 뭐 토마토 대 뭐 토마토 옛날 이런 거네. 아 그런 거. 예 이런 거. 즐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아, 저희가 좀 예. 우리가 잘 못 따라가. 아니 우리가 너무 진지해져. 아, 맞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잘 못 따라가 그냥. 아니 이런 거에 또 뒤처지고 싶지 않아. 이런 정말.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 알지. 그렇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 지금 좀 뽀모라고 해요 그걸. FOMO라고 해요. 아, 그래? 예. 그런 거 처음 들어. 아, 뭐 그런 게 있대. 너가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뽀모. 그 있잖아 그 막 그 아저씨들 막 그 어디서 유행어 배워가지고 맞아 그 짱이다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야 너는 이런 말도 모르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버카충의 떠오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나이가 며칠 전에 5학년 8반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요즘 5학년 8반 없어요?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58살인데 봐봐 5학년 8반 왼쪽 눈 감고 오늘 볼고기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 안다고요. 이런 사람이 이 방탄소년단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안 된다니까요. 네. 도와주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아요? 인체의 신비다. 이거 오랜만이다. 아 이거부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세모하면서 동그라미 하는 거. 네. 이거 안 돼 이거? 바로 이거. 오 된다. 되잖아.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점점 과거로 니나니 고지나다 안된다 잘생긴 거 참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딱 그때 머물러 있는 거야 참 수준이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요즘은 받아들여야 돼 요즘 거. 어린 친구들이 수학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이렇게 안 나죠? 이게 스피커가 없잖아요 잘. 이거 안 하고요? 안 쓰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아니 핸드폰 이렇게 받아? 그 요즘에는 1633 누르고 그럼 뭐 부르지? 통화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머머 나야 나! 이런 사이도 엄마 나 지금 뭐 하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좀! 아 엄마 아, 나 1541 컬렉트 콜 1541 출연하시겠습니까? 1번 천알, 2번 2천알, 3번 3천알. 이거 공중전화에서 많이 했었던 거 맞죠? 아니 근데 왜 제가 봤을 때 요즘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러니까. 저희는 네. 먹었어요. 우리 늘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 왜 왜냐면 우리가 이제 B 앨범 이야기를 하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B 앨범이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스포도 붙어있어요. 아버지가 언급만 해줘 이야기 하나만 또 나왔어요 이거 나왔다고만 이야기 이게 B가 한번 나왔던 거다 보니까 아니 뭐... 근데 스티커가 좀 멋있네. 다이너마이트 앤 라이프 보더. 야 근데 말고 야 좀 얇아졌다. 얇았지. 그렇죠.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티커 말고 좀 더 이렇게 뭐 어필할 만한 거 없나요? 일단 스티커 말고 어필.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 예전에 말했던 거 말고 이게 좀 얇아졌다. 사실 그전 앨범 같은 경우는 좀 비쌌어요. 네. 동의하시죠? 저렴해졌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담 없이 구매가 있다. 깔끔해졌다. 그죠? 아니 지금 깔끔해요. 딱 보면은. 깔끔해졌다. 근데 이 컴백 이게 지금 표지 위에 붙은 거예요. 5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모두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7명 다 같이 살았어요. 네. 그렇죠. 저희 죽지 않았습니다. 저희 네. 살아있습니다. 네. 살고 있죠. 7명 다 같이 살았어요. 네. 네. 지금 뭐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너는 정말. 자 남준 씨부터. 아 예.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저희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제 애들이 르라마마 이제 모두가 저를 떠올리는 그런 신기한 현상. 댓글을 한번 좀 더 많이 읽어보면 사실 오랜만이니까 뒤에 읽어주세요. 네, 아 진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읽어주고 이거 한번 좀 뜯어봐도 되나? 뜯어보세요. 뜯어봐 뜯어봐. 근데 이게 보니까 스티커 이거 비닐 뜯기가 아깝네. 스티커 여기 있으니까 이거 앨범을 뭐 어떻게 만들어놨어? 네? 아니 이건 이게 아까워서 뭐래요? 아니 이거 그대로 오려가지고 여기 앨범 붙이면 되지. 이건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오빠 보라해랑 오빠 사랑해가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면 오빠랑 그 OPP에 있잖아.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돼야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어떠시죠? Marry me, sugar.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많으면 그럼 몇 명이랑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하고 안돼 안돼. 피자를 부탁해. 부탁하고 싶어.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자, 저희가 잘 챙길게요. 이 예, 저희 애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피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진도 섞어가지고 피자 한입 먹방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슨 맛인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랑해. 지금 아 사랑해. 먹기가 힘들어요. 나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제 제아를 하다가 토마토 주스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 힘을 주니까. 아까 토스트 먹고 있지 않았나? 토스트까지 괜찮아요. 뜯어 먹어. 왜? 피를 토해내 갑자기. 아, 이 정도 나왔어요. 아 진짜 보여주네. 이 정도 나왔어요. 왜? 그래서 아니 피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제 그 어느 제안하다가 벌어졌나? 아 뭐야? 침을 내 옷에 닦잖아. 침이란 딸기 죽. 딸기 즙과 침이 혼합된 걸 내 옷에 닦잖아. 뭐에 터진 거야? 침 왜 터진 거야? 터진 게 아니라 뭐 살에 들려서 뭐가 살에 댓글 좀 읽어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자 우리 B와 E로 이행시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행시는 또 허비언이 잘하자. 맞지? 뭐? 제 생일이니까 하자. 왜? 어제 생일이었으니까 B랑 E로 B랑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okay. B Best E Essential Album.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생각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야. 뭐라고? B랑 E. 재민 씨 준비됐어요? 아니 저는 이런 거 바로 들어와도 저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아니잖아. 들어오세요. B 비행기가 날아갈 때 나는 소리. 아 E 죄송합니다. 우리 멤버가 그렇게 큰 리액션 없어요. 재민 씨. 너무 근데 이런 상에 사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렇죠. 네. 뭐 사실 이제 보실래요? 저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베스트 S. 미안합니다. 영어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네. 아 영어를 못하니까. B 뭐? B. BTS. E. E.T. 빨간 좋네요. 버스 웃기나. 빨간 좋아요. 영어로 해야 돼 영어로. 남자 영어로 마무리 하자. 야 멋지게 하자. 자 영어로. 자 하나 둘 셋. B. BTS and ARMY E Everybody
Everybody 아니, 랜덤 포커 원하냐고. 랜덤 포커 아니야? 아마 비 랜덤 포커 아니냐? 아 이제는 아니, 아 근데 그, 이게 에센셜은 네, 그, 다 있네요. 포커 카드가 딱 남준이 이 사진에 딱 끼어 있었어요 이렇게. 아 랜덤은 안 랜덤 아니야? 원래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는 다 들어갔다. 네.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거. 네. 각자 어필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지민이가 진짜 한껏 끼부려가지고 이거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봐보세요. 와 지민 씨 죽이네요. 지민이 형이야? 뭘 죽여요? 괜찮은데. 아, 그냥 기획해. 어깨를 그냥 아주 그냥. 어디 봐봐. 아 노렸네. 야 지민 노렸네. 아 제가 이거 노렸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렸네. 아 저 원래 의상이 제대로 된 거였는데 지민이가 작았잖아요.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왼쪽 어깨가 더 좁아요. 네. 그래서 옷이 흘러내렸어. 오. 진짜 몰랐습니다. 좋은 어깨를 받았구나. 저 가방 내도 왼쪽 말만 내려요. 오. 그건 우리가 휘어서 그럴 거야. 자 아까 어깨가 계속 올라가서 조금 눌러주다 보니까 제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 스티커가 잘 펴지네요. 원하시면 이 앨범에 붙이셔도 됩니다. 네. 진짜 거짓말이야. 여기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미쳤다. 붙여줘. 너무 야 제이홉 내가 제이홉 옷에 저런 화내는데 와. 형 그거 아니잖아요. 와 상호차별하네. 와 제이홉 아니지 형 손 씻고 나서 내가 옷에 묻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에 묻혀졌대. 야 얘 내 옷에 침 너무 묻혔는데. 침이 하나 딸기 집. 딸기 집과 침 합쳐서 집침 묻혔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한 얘기라고는 이제 요즘 네. 유행하는 거랑 그러니까. 아, 이행시랑 딸기집 뱉은 얘기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 자꾸 유행. 근본 없는 대화로 이어가니까 중요한 거 저의 애니가 나왔습니다. 야 비에 센터 나왔네. 와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 근데 깔끔하네요. 딱 다 보니까 딱 있을 것만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저는 멋있네요. 네. 이게 뭔가 좀 딱 이렇게 앨범 같아. 이렇게 책장에 있으면 잘 모를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는 좀 작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볍잖아. 가볍게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방탄이들 얼굴이 보고 싶네요. 한번 쫙 열어보고 다시 닫고 이동하고. 야 스티커 떨어진다고? 스티커 떨어져? 네 떨어졌어. 스티커 떨어져. 지금 붙였어. 그래도 약간 뭐랄까 그 감성 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이거 3학년 때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이 바탕이랑 좀 비슷해. 슬기로운 생활 와 진짜 오랜만에 통화해. 한의사 아니었나? 요즘 교과서에도 슬기로운 생활이 있나? 즐거운 생활. 오.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아, 즐거운 생활. 네. 즐거운 생활. 지금 잘 떼어져요? 국악이 킴책 사회. 자 여러분 저도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사회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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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회과부도. 아 근데 어쨌든 앨범이 이렇게 또 잘 되고 팬분들한테 또 반응도 좋고 또 감사의 의미로 또 이렇게 다시 앨범이 나올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얼굴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또 이 요 근래 또 일은 하고 있지만 뭔가 비춰질 그렇죠. 사실 시간이 뭔가 많이 없었어요. 대외적으로 보여드릴 네. 수 있던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아쉬웠죠. 많이 네. 또 기다리시는데. 네. 뭔가 공백기처럼 길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 핑계로 V앱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사실 뭐 이제 발매가 되는데 사실 아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약? 약간 지민처럼. 네. 아 뭐 저희가 약속할 수 저희가 요 밑에 노미니 말고 네. 이제 받은 걸로. 아 근데 그거 저희가 또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RM. 나도 약속했으면 좋겠다 그거. 만약에 된다면 우리 바램으로다가 된다면 우리 이 앨범에다가 또 한 번 스티커를 붙여서 재발매 해달라고. 재발매해서 진짜 리얼 마지막 이제 스페셜 에디션 해가지고. 리얼 마지막. 최종. 리얼 최종 에디션. 최종. 공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공약인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써져 있는 거 사실 읽긴 했는데 네. 우리 한번 정해보죠. 어떤 게 좋을까? 뭐에 대한 공약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앨범이 많은 사람을 네, 받는 앨범을 공약을 하려 그러면 이제 모서리부터 이렇게 찢어주시면 또 공약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뭐 사실 곡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그건 이제 모두들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V앱을 한 번 더 하는 게 아 우리 단체로 네, 또 좋은 아, 또 좋죠. 그게 가장 좋은 약속이 아닐까 이거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네. 뭔가에 대한 이게 네, 맞아요 사실 목표치가 넘어야 될 공약이라는 걸 하는 건데 공약이라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뭔가 그냥 공약을 빌미로 그냥 뭔가를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달방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촬영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잘 없어서 빠르시네. 아 우리가 브이앱을 한번 더 하는 개인으로든 유닛으로든 뭐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단체로든 많이 많이 하시는 내가 재활한다고 생각 못했어가지고 네. 오케이 조만간 찾아오겠습니다. 그 브이앱은 또 같이 네. 하실 수 있으니까 재활 후기 그리고 재활기 이런 거 브이로그 이런 거 충격파 치료의 이제 2단계로 들어갔거든요. 약간 다큐멘터리 하나 만드시죠. 아 근데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어. 원래는 이렇게 탁 찍으면서 되게 하려 했는데 너무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막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인간극장 진짜. 그래서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 인간극장 BGM이 뭐였지? 진짜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길래 못 찍겠더라. 아 근데 이제 형 재활하는 모습을 저는 봤었어요. 아 진짜 힘들어. 그거는 진짜 힘들어. 그때는 애교였어. 나 지금 하는 게 훨씬. 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땀 엄청 쏟아가지고. 재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치? 진짜 이게 내 팔이 아닌 느낌. 야 너 야 의자가 너무 야 너도 그러냐? 아 꼬리가 막아. 아니 바지가 엉덩이에 붙었어 지금. 바지가 엉덩이뼈에 붙었어. 너무 아파. 이제 감각이 없어. 아 의자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의자가 내 얼굴만 할 의자야.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너가 일어난 이유를 알겠네. 시루가. 자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뭐하세요? 그냥 뭐 하기 싫다는데요 이제. 방송이 점점 난리가 나고 있어. 아, 내가 봤을 때 야 우리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받았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검은색 액자. 맞아. 아, 이게 사실 어제 제 작업실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아 정말로? 뭐야? 무슨 집에 있는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저는 이제 본 집에 보내지. 본 집에 있어. 남 집에 보내. 전 제가 쟁여놨는데 어머님이 보시자마자 가져가셨지. 아. 근데 그 액자는 뭔가 좀 멋있긴 해. 아 그래? 멋있지. 걸어놓으면 멋있어? 아 너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집에 가면 있겠지? 있어. 아버지, 아버지 안 가면. 가져왔을 리가 없어요. 네, 사실 그 액자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색으로 할지 아 뭐 할지. 까만색으로 하네 하얀색으로 뭐, 핑크로 해야 된다고 블랙 있었어. 핑크 화이트 블랙 원래 핑크로 왔었어. 맞아 원래는 핑크로 왔었어. 또 치열하게 또 논쟁을 벌였죠 또. 그래서 야 검은색이 이쁘다. 검은색으로 했잖아. 제일 무난하고 핑크가 진영이 밀었었나? 아니 저는 안 믿었어요. 원래 처음 시안으로 핑크 왔어요. 그치. 아, 나는 화이트 하고 싶었는데 멤버들 다 블랙 해서 저도 블랙 했어요. 하나 통일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거니까. 멋있어. 아니면 일곱 개 딴 색깔에서 나중에 한 대 먹는 것도 멋있어. 드래곤볼처럼. 근데 이제 만드시 제작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니까. 아, 라이코도 한번 하나 만들어도? 네? 아 맞네. 라이코도 이랬잖아. 뭐니까? 받아야 하나? 그럼 얘들아? 뭐 형 있어? 뭐? 네. 가지고 가. 자, 아무튼. 자, 안 되겠습니다. 네. 대본 가져왔습니다. 네. 자, 대본을 뭐라고 했어요? 대본이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데. 네. 그냥 뭐 할 거다 하면 좋겠잖아. 자, 적힌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정국 씨가 정 씨하고 위버스로 올렸나요? 트위터로 올렸나요? 사진. 재용 씨 그림 보셨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림. 야, 어떻게 그랬냐? 어떻게 하더라? 뭘 그랬냐? 진짜. 와, 나 트위터 올렸어. 대본 누군 거야? 몸이 생길 때. 잠깐만, 그거 봐봐. 트위터에 얘 그림 아니 있어요. 트위터에 하나 그리고 위버스에 하나 그리고 위버스 그렸다니까. 아 위버스에 뭐 그렸어? 야 근데 트위터에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얘가 이제 거의 심심했나봐.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더 붙이는 것 같아. 야 근데 그거 어떤 팬분이 그거를 현실판으로 만들었는데. 아 정식! 야 진짜 잘 그렸지. 정식 이제 생일 때마다 다 그려주는 거예요? 야 너무 기대돼. 자 이제 곧 윤기 형 생일이거든요. 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진짜 서운해서 진짜 얘 안 봐요. 안 해주면 그럼 이제 이런 어떻게 하냐. 그래 야 지민아 기대하지 말자.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해줘라. 진짜 너랑 얘기할 때 말 안 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정국이 공약 걸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이제 멤버 생일 때마다 그림 그려줄게. 어? 시청자 700만 돌파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방금 700만을 돌파했나 봐. 치유도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아, 중요하죠. 이제 700만 돌파를 방금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려주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 800만 넘어가면 자. 방시혁 PD님도 해주자고 합니다. 800만! 근데 이게 또 정국이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그렇지 그러면. 열정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시혁 형 얘기하는데 야 그럼 안 되지. 근데 800만 안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시혁 형 조심히 하시고 근데 사진은 제가 고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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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은 내가 고를 거야. 그럼 진짜 삐져요 저 진짜. 형 막 매력 있나? 매력 있나? 적당히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 아 그럼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8년째입니다.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맞아. 아 그럼 색다른 걸 좀 더 갖고 와봐 트위터에. 나는 그거 남준이랑 그거 올리고 그
아우라. 아우라에서 머리 약간 민들레. 이게 남준형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자,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민들레고 나가려고. 멋있게 그래야지. 자, 아우라 추억이다 진짜. 자, 한 마리씩 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시혁 형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제육부터. 좋대요. 한 마리씩 먹어드릴게요. 뭐 일단은 또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저희 앨범 발매 기념 V앨범 아, 맞다. 이게 새롭게 또 재발매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 되게 또 스티커도 있고 의미도 있고 되게 저희한테도 또 뜻깊은 앨범이니까 어, 발매가 됐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체로 V앱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그냥 심해요. 또 피 쏠라고 사례가 이게 네. 한번 들었던 게 네. 네. 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자주 저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찾아올 테니까 사랑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뭐 제가 할까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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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700만 아미분이 들어와 주신 거다. 그렇죠. 제가 생각엔 690만 분은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앨범이 또 발매돼서 그런 건데 어,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에 또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또 날이 금방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날이 좋아서 날이 빨리 좋아져서 온 날은 온다. 네, 여러분들과 또 올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며 잠깐요. 어, 열심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는 뭐 지금 댓글 보니까 사랑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저희도 이렇게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도 사랑해요 하고 딱 오케이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외치죠. 약간 타이밍 빠르셨어요. 네. 아직 하고 있는 거 같아. 마무리를 개인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기빨기지 아니지. 형 이거 진심으로 원하는 건데. 아니 그게 공감수가 아니에요. 저 쳐다봐서 그래요. 딴 데 보세요. 저 진짜 서운한 거 같아. 우리 정국이 한마디. 네. 아 저희 이제 가수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노래 잘 부르고 어? 춤 잘 추고 좋은 앨범 내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이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시소 타요. 어떻게 Alright.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저희 그 뭐야 이제 또 곡 또 좋은 곡 하나씩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곡 들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컴백하겠습니다. 아, 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V! 네 일단은 아미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저희 방송 켜서 아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시간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이제 요즘 꽃샘추위라서 되게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샘추위! 네, 언젠가는 정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알았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양 김민. 네, 아, 네,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그 사이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재활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다루고 재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지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이제 완전 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금방 만나요. 하죠. 네. 자, 요새 사실 뭐 되게 뭐 심심해요. 뭐 공연도 못 하고 막 뭣도 못 하고 예,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뭔가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네, 없네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하. 자, 네, 자, 뭐 이런 시국에 정말 뭐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뭐 믿으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 받은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스티커까지 여러분 덕에 붙여서 이렇게 앨범이 다시 나갈 게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막 인경처럼 재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악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몸 챙기시고 건강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케이 지민 아우 귀여운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 한 번씩 또 가까이서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혹시 언제쯤 주실 예정이신가요?
태그구나. 그만. 아, 자, 제 거예요. 자, 자, 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이거 B 앨범 잘 뜯으면 이거 가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요. 클러치 같이 한다. 이해하지 마세요. 제요.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오,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네. 할 수 있을까요? 어, 조금. 야, 은댕이 아파. 아, 나도 아파 죽을 것 같아. 아, 야, 여기 진짜 아파. 야, 여기 진짜 아파. 쿠션 가면 여기 진짜 뻗어 가지고. 그냥 나무야. 진짜 딱딱하네. 자. 자,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 이게 생각보다 감이 있겠냐? 너 몸이 많이 커졌다, 야. 응? 자, 가려지겠는데? 난 운동 이제 안 해. 아, 사장님. 아, 살 빼. 자, 800만 돌파했습니다. 이제 방피님 그릴까요? 그래야 돼요. 아, 어쩔 수 없다. 자, 오늘 전작 기대하세요. 방피님이 뭐 방피님 또 시작한 거야? 방피님 들어갑니다. 자,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일곱 명이 이렇게 뭔가 한 스크린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네. 되게 좋네요. 네. 자, 어떻게 끝낼까요? 자, 잠깐만. 자, 우리 괜찮습니다. 자, 아까 진영의 아이디어대로 끝냅시다. 뭐였죠? 우리도 다 같이 예. 형이 선창해 주세요. 뭐라고요? 우리도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 빨리. 사랑해. 나 힘들어. 힘들어. 자, 나 죽을 것 같아. 아미 사랑해. 건강하세요.